목회하면서 몇 가지 쭉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정말 복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복음이 정말 성경의 본질에 충실한가? 심지어 뭐 교회라는 용어 또는 성전이라는 용어 뭐 이런 것도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성경하고 좀 벗어난 부분이 있다. 뭐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리로 다시 돌려야 되지 않겠냐?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과연 한국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가? 원래의 교회의 모습에서 너무나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걸 초기화시키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사실 리셋이라고 제목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1919년에 그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교회 작았어요, 사실. 교회가 예배당이 멋있지도 않았고, 교인 숫자로 쳐도 2천만 명 중에 뭐 20만 명 남짓했으니까 사실 1%밖에 안 되는 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가 사회에 굉장히 영향을 끼쳤고 또 33명 중에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그러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양적 성장을 많이 하는 중에 교회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왔죠. 정말 이게 예배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인가? 또 정말 부흥이 도대체 뭔가? 사실 성장 위주로 가면서 이런 버그들이, 벌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이 옷에 조미 먹듯.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인 양 불려지고 그랬던 부분들. 특히 성장 위주로 가면서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성장이 결과여야 되는데, 목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목적 삼아야 될 것을 목적 삼지 않고, 결과되어야 될 것을 목적 삼으면서, 그 과정 속에 끼어든 잘못된 것들. 사실 종교교육이 모든 거룩한 것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비신성화 작업이었어요. 사실 제단, 무슨 그 사제,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됐던 것을 비신성화 작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교회가 다시 신성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 자체가 거룩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 뭐, 그거를 성전이라고 해놓고 그 안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갈등하고 이 절대로 성전일 수 없죠. 여러분, 불편하게 사십시오. 불편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하게 사셨습니까? 머리 들 곳이 없이 사셨는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도 불편하면 참지 못합니다. 주차장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예배 환경이 불편하면 참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상의 삶 속에 이어지면서 편리한 공간을 추구하고, 그리고 따뜻함과 배부름과 또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에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불편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 이게 진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냐? 사실 하나님의 그 공간을 땅으로 끌어내렸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불편함을 참았다?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욕망. 이걸 깨는 게 진짜 종교개혁이다. 그 로버트 벨라 같은 분은 사회학자, 미국의 사회학자. 2%만 아주 건전한 의식과 가치를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랬는데, 그래도 아직 2% 있지 않을까,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인 교회 사역자보다 평신도들 속에서 그런 건전한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종교개혁 500주년만이 아니잖아요. 평양 대부흥 100주년 때, 뭐, 다시 부흥, 뭐, 다시, 어게인, 뭐, 1907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러고 끝났어요. 뭐, 그러고 무슨 부흥이 있었나. 그리고, 그때 말하는 부흥은 도대체 뭐였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런 의식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뀌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터치해주고, 이끌어가고, 예배당에 와서 부지런히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배 마치고 삶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정직하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이런 쪽으로 교회가 간다면 희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인들을 예배당 안에 가두지 말고, 사실 예배당 안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예배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 안 드려도 삶의 현장에 나와서 딱한번 들은 말씀을 일주일 내내 구체화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래도 많아요.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오는데 예배 딱 드리고 정직하게 살아요. 필요한 때 자기 돈 기꺼이 낼수 있고 몸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나부터 흘려보내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가두고 이걸 복이라고 여기고 부흥이라고 여기는 게 개인적으로는 부를 축적하고 이러면 복이라고 착각하고 부흥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 축적해 놓고 쌓아두면 부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든 또 그리스도인이든 끊임없이 흘려보내자.